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삼천리와 또 바로 뭐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여기에 대한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1997년, 98년 IMF 끝나고 난 뒤에 2000년 당시에 이익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바이코리아라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또 그 다음에 지금으로 4년 전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불어닥쳤을 때 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모든 투자가들이 존리가 말하는 주식을 다 때려박았어요. 그리고 1년, 2년 전에 에코포로 아저씨죠. 그 아저씨가 2차 전지 다 때려박아라. 에코포로만 사지 말고 에코포로도 사고 포스코도 사고 금량도 사고 다 때려박아라 했는데 이렇게 모든 투자가들이 열광을 하고 그때 스타가 나타나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저 청기가야가 누구예요? 저는 남들이 차를 낼 때 열중샷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기에 연연하는 것보다 내 고집에 의해서 내 기준에 맞게끔 인생을 살고 싶고 주식방송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드견 사태 때문에 삼천리가 50만원대에서 8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라드견이라는 이놈아 새끼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삼천리라는 좋은 회사를 10만원 이하에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남들이 모두 다 갖다 버리는 그 매수 공백의 주식 삼천리가 나은 거고요. 두 번째로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며 삼성그룹을 이끌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삼성전자 대신에 제2의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가 뭘까요? 반도체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단연코 바이오 산업이다. 제약 산업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화이자나 암젠 같은 다국적 기업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중심 바로 뭐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Give it to me like...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봉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공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 삼성전자가 계속 들고 가면은 결국에 9만전자, 10만전자 간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안 가고 있고 지수가 약간 조정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지만 다른 반도체주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제주반도체나 또는 바로 보다 어부반도체나 이런 중소형 반도체가 약진에 우상향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 언제 이 주식을 만났습니까? 저는 언제 만났느냐면 장외로 사가지고 이 종목을 만났는데요. 이 종목이 한때는 그래 정지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장외로 제가 얼마에 샀냐면 한 8만원 정도 산 걸로 기억이 나요. 이게 횡령 때문에 정지 잠시 먹었거든요. 그때 쭉 살아가지고 연일 급등했죠. 가장 많이 올라갈 때 100만원이에요. 지금 얼마입니까? 80만원이에요. 고가 대비 현재가가 마이너스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만원 갔을 때 당시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주식도 신고가 찍는 분위기였지만 고점 대비 저점이 약한 거고 이거는 결국에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제2의 화이자나 제2의 암젠 같은 다국적 메이저 제약회사가 또 신약 개발회사가 나온다 이래 보이거든요. 그럼 그 중심축이 바로 뭐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삼성은 이제 과거의 반도체주가 삼성의 먹거리 산업이었다 한다면 언젠가는 바로 뭐다? K바이오를 앞장설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보고 월봉상 103만 4천은 돌파되겠죠. 왜? 이 고점 돌파되면 120만원 보거든요. 80만원 잡고 목표가 120만원에서 150만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